커피가 되게 다가가기 어렵지 않은데, 그죠? 그냥 어디서나 마실 수 있잖아. 카페도 되게 많고, 집에서 내려 먹으면, 옛날에는 집에 커피메이커 하나씩 다 있었을걸요? 그거 지금 장롱에 처박혀가지고 안 나오고 있을 뿐이지. 근데 이제 최근에 원두를 어디 사러 가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. 그리고 이름도 보면 되게 어려워. 뭐가 뭔지 모르겠어. 그래서 못 사는 경우가 진짜 많단 말이야. 그냥 뭐 좋은 거 추천해주세요. 뭐 이렇게 사거나, 아니면은 제일 싼 거 블렌드 커피 이런 거 사거나. 보통 이렇단 말이죠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도 몰랐던 진입장벽이 생긴 거예요. 나도 몰랐어. 이렇게 구매하는 거 자체를 어려워할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. 그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좋은 커피를 샀어. 진짜 좋은 거를,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이 좋은 걸 갖고 왔어. 그럼 좋은 걸 갖고 왔으면 좋은 거를 알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? 야, 이게 뭐 어디서 왔고 뭐 어디 거고 막 이런 걸 막 얘기하는 거지. 이게 뭐 얼마나 좋은 곳이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야 되잖아. 커피에서 좋은 거를 자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정보를 구체적으로 써놓는 거야. 아주 구체적으로. 그래서 보통 지역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얘기가 있죠. 뭐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 따라수 들어봤죠? 못 들어봤어요? 진짜 관심 없구나. 안 들어봤어요? 들어봤어요. 들어봤죠? 그거 봐, 들어봤어. 코스타리카 따라수라는 얘기. 그러면 그건 뭐냐면 코스타리카의 따라수라는 지역에서 생산했던 커피. 따라수 어딘진 몰라. 하지만 지역에서 생산했던 거죠. 그러면 정말 좋은 커피를 생산하는 농부들은 그거를 다 표기를 하려고 하겠죠. 그리고 그 정말 좋은 커피들을 판매하는 곳도 그걸 다 표기를 하려고 노력하겠죠. 그래서 커피 이름이 졸라 길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웨스트밸리의 뭐 나랑하 지역의 뭐 에르바수라는 마이크로밀에서 생산된 커피다 이러면은 정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죠. 뭐 아니면은 과테말라의 뭐 우에우에 떼난고 지역의 팔로블랑코라는 농장에서 생산된 커피다 이러면은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보가 구체적으로 나열되면 나열될수록 그 커피는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는, 품질이 보장됐다는 거죠. 쉽게 말하면 점수를 막 매겨요. 그 1등부터 이제 꼴등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. 오. 그런 대회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순위권에 진입을 했잖아요. 예를 20몇 등까지인가? 뭐, 이건 그렇던데, 그 안에 이제 진입을 하면 이거는 다 경매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어요. 밤새 이제 클릭질 해갖고, 파운드당 얼마 이렇게 해갖고 구매하는 거야.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농장 가고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질 거야. 그쵸. 이번에 이거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한 거거든요?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 그 대회가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거예요. 근데 이제 하나가 지금 안에 들어가는 게 1등. 그 지금 나와 있는 게 2등. 얘들은 8자를 놓겠지. 이거 한 방에. 8자를 놓겠지. 아, 낙찰가가 어마어마해.